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하니? 깻잎 논쟁? 글쎄 그거를 그게 뭐야? 그러면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있고 나의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내 여자친구의 깻잎을 떼준 거야?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? 아니지.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어. 근데 너 친구인 남자애가 있어. 근데 네 친구인 남자애가 깻잎을 못 떼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, 내 여자친구가 보고 이걸 이렇게 떼서 밥 위에 올려준 거지. 아아 아, 그렇구나. 뭐 상관은 없는데 그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같은 음식을 그렇게 젓가락으로 잡는 게 그렇게 좋을 것 같아. 어쨌든 안 된다는 거잖아. 국도 덜어 먹는데 어. 굳이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는 난 안 돼. 좋지 않을 것 같아. 난 안 돼. 안 된다 했다 코닉이들 진짜. 이러고 네가 떼주는 거 아니야? 설마. 아이코닉이 다른 아이돌 떼주기 안 된대. 좀 그렇죠. 안 돼. 안 된다 그랬지 내가. 블루투스 논쟁이 뭐야? 블루투스 논쟁 뭔지 알아? 나 알았는데. 애인차에 다른 이성의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냐 이거지. 아 어. 내가 모르는. 아 뭐 그런가? 너가 모르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너의 친구의 블루투스가 갑자기 연결이 돼 있었어. 넌 몰랐는데. 모르겠다. 아 그치 근데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지. 왜냐면 뭐야 이거 언제 등록했어?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? 뭔진 모르겠다. 그건 안 돼. 안 돼. 그거는 바로 물어봐야지. 바로 넥스트 라이스 물어봐야지. 그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모르겠다. 동혁이는 뭐 다 안 된대. 안 돼. 그냥 안 돼. 그냥 안 돼. 나만 봐. 안 돼. 아 패딩 논쟁은 또 그거래.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 여자친구 패딩 지퍼가 이렇게 다 열려있는데 네 친구가 와서 그 여자친구 패딩 지퍼를 올려준 거야. 그거는 굳이? 그거는 좀 이상하다. 그거는 바로 차지. 뭐하냐? 약간 이래. 이거는 좀 아니잖아. 이거는. 그러면 너 만약에 너 여자친구가 뭐 먹다가 여기 뭐 묻었어. 근데 너 친구가 여기 뭐 묻었다 이러고 닦아줘.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? 그거 약간 거. 그런 느낌인 거. 그건 좀 이상하지. 바로 뭐하냐?